한정리 의원님은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우리 강천면의 이장님들하고 주민들하고 예. 한정미 의원님하고의 어떤 관계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되는지 뭐 회장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발단된 거는요. 네. 아, 이제 기자회견했을 때도 몇 번 오셨었잖아요. 네. 한정미 의원하고 저희하고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이게 진행이 돼서 근데 갑자기 이제 내가 작년에 이제 내가 2월 1일자로 취임을 하면서부터 이제 일이 계속 불거진 거예요. 네. 이게 글쎄 뭐 저하고 한정미 의원하고 어떤 뭐 원수지간도 아니었는데 그러다가 이게 어떤 이유였냐면 계속 이런 어떤 그 한정미 의원한테 민원이라 해야 되나 민원 원래 뭐 의원한테는 민원이라는 자체가 그렇죠. 없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민원이 없는데 이제 하여튼 그런 식으로 민원 자체가 들어가니까 한정미 의원이 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네. 자, 좋습니다. 아, 한정미 의원이 조사를 해서, 우리 어떤 이 숫자라든가 이런 장부상의 문제가 있다라면, 네. 다 조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다, 그리고 또 그분이 조사를 못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당시에 시의원이었고, 우리 협의체의 심의위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서류 다 봤고요. 네. 또한 시의원이니까, 두 번 또 갖고 한 번 더 왔어요. 왜? 자, 네. 거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심의위원이면 네. 저희가 여기 협의체에서 이제 우리 협의체에서 위원들이 어떤 내년 예산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자원관리과에 주면 네. 자원관리과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네. 엽니다. 네. 자, 그럼 심의위원회는 여주시의 뭐 자체행정과장, 뭐 환경과장, 뭐 자원관리과장, 그다음 국장님, 뭐 시의원 한 분. 그렇게 해서 한정위원도 심의위원이고 또 우리 협의체에서 3명 이래서 거기에 심의위원을 해서 그 심의를 또 합니다. 네. 그러면 벌써 한정위원은 심의를 하면 다 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10월달 안에 모든 그 다음 해 예산안을 다 올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다 해도 그러면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의회를 가죠. 자, 의회를 가면은 의회에서 그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서 통과시키죠. 예, 통과를 시켜서 그러면 내려오면 이제 자원관리과에서 그대로 저희한테 지켜서 하라고 다음 그렇죠. 연도에 해줍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한정미 의원께서는 자, 심의위원이니까 서류를 딱 보셨을 거고요. 네. 또 의원님이니까 또 봤을 거고요. 의회 의결할 때. 네. 그럼 두 분 보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있었으면 심의위원님이니까 심의위원회 할 때 거기서 부결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시의원으로서 의회에서 그 할 때 부결을 했어야 되는 거죠. 이유가 뭐였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놓고 다 결제를 했습니다. 네. 문제 없다고 다 심의해주고 다 의회에서 결제해주고 네. 그리고 나서 뒤에 와서 또 캐는 거는 뭡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요? 이제 그렇게 심의해서 다 통과됐는데 네. 이제 어떤 제보에 의해서 그 예산이 그 나간 부분에 있어서 올바르게 집행이 안 됐다. 아, 근데 그게 제보 아닐까요? 예산 심의만 하는 게 아니고 한정미 의원이 네. 결산 심의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럼 이제 그 연도에 가면은 저희가 만약에 그 이제 예산 심의를 해서 요 목이 있잖아, 않습니까? 그 목대로 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결산 심의를 다 하시는 거예요. 네. 결산에서도 문제 없다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문제를 삼죠? 그러니까 제가 더 답답한 거죠. 그러면은 차라리 자, 예산 심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왔는데 니네가 결산 심의에서 이게 잘못됐으니 그럼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본인도 문제 없다고 결산 심의까지 했어요. 네. 그래놓고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파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판다고 해서 뭐 애초에 계획된 대로 승인된 대로 다 지출했는데 문제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했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께서는 그러면 보지도 않고 결의를 했느냐, 본인께서는. 아니, 보지도 않고 결의를 하고 다 심의를 했느냐 하거나 나는 왜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저거 들어왔다면, 한정미 의원도 뭐 사람인지라, 지나간 일인가 모를 수 있으니까 다시 이걸 달라고 해서 볼 수는 있겠지요. 그럼 보고 나서 문제가 없으면, 없다라고 분명히 딱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있으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의혹만 제기하고 냅두는 거예요. 자, 의혹 제기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거는 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반복돼서 잘못된 얘기인데 의혹만 제기를 딱 하고 결론을 안 내려놓는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저희 답답하죠. 자, 어떤 문제가 과나 환경보호과가 주관 주무 부서 아니 우리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가 네. 주무 부서죠. 네. 그럼 과장이나 팀장이나 주무관이 있을 텐데 그분들은 그렇죠. 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정민 의원은 본인이 직접 이제 또 본 거를 또 뒤진 거죠. 그러면 지금쯤이면 지금 1년 6개월을 제가 이제 위원장을 하면서 1년 6개월이 됐는데 지금 1년 6개월을 뒤졌어요. 엊그제 이제 행정감사도 했잖아요. 아, 행정했죠. 예. 그러면 지금쯤이면은 자기가 결과를 내놔야 돼요, 이제는. 우리 협의체가 돈을 잘못 썼으면 뭘 잘못 썼고 뭘 어떻게 했고 법에 위배되는 걸 내놔야 돼요. 의혹을 내놓는 게 아니고 결과물을. 지금 그러면 아무런 없죠. 없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 그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처음에 우리 그 여기서 그 단체에 지급한 단체 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거기에 이제 제일 문제 삼는 게 뭐였냐면 총동문회 거가 하나 있어요. 강천면 네. 총동문회. 강천면 총동문회. 예, 네, 거기 강천면 총동문회. 이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위원으로 있을 때는 거기 사무국장을 봤었어요. 네.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제일 먼저 의문을 산 게 뭐냐면 그때 한번 기자회견에도 제가 그걸 했던 거 같아요. 저도 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했는데 자, 저 일단은 그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정민 의원이 강천면 총동문회에 그 기금 지원해 준 거를 왜 지원해 줬고 어떤 목에서 지원해 줬냐고 그걸 얘기를 하면 저희는 그걸 답변을 했습니다. 자, 뭐라고 답변했냐면 우리 기타 사업에 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어서 그거를 그쪽에 단체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라고 했고 그 목이 여주시 조례에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으면은 한정민 의원은 우리한테 얘기를 했고 자원관리까 저거 질의를 했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답변했으면 이게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잘됐으면 잘됐다 아니면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내주는 거죠. 그리고 여론만 터트린 거예요. 이유는 뭐라고 하지? 모르죠. 그러면 본인이 이렇게 돼서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라고 한다면 그럼 지금이라도 의원님이 결과를 내놔야 된다? 지금 내놔야죠. 이제 그걸 안 내놓으면요 지금 왜 그러냐면 기자님 아시겠지만 지금 여기 주민협의체 자체가 이 SNS는 엄청 시끄러웠죠. 근데 그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비리의 집단인 것처럼 보인 거예요. 비리의 원상인 것처럼.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의혹을 다 제기를 했죠. 그럼 제기를 했을 때 이제는 그러면 그거는 총동문회 거는 이거는 이래서 안 된 거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된 거다. 그러면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반론으로 하든지 어떤 다른 입장문을 내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없어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뭐 아까 동문회 건을 얘기를 하지만 동문회에서 그러면은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도 우리는 이 근거를 댔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이 근거로 인해서 집행을 했고 이런 근거로 해서 지출했습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그래? 그런데 이거는 법으로 이건 잘못됐고 이거는 잘못됐다 이렇게 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예, 총동문회 건을 일단 단체에다 그걸 갖다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뭐 계산이 안 맞다거나 얼마가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 저희가 감사원 감사 진짜 받았어요. 여주시 감사도 받았고 점검도 받았어요. 어땠어요? 별로 어떻게 안 돼요? 별저 문제 없은 거 났습니다. 아니 거기서 그게 있었으면은 이게 지금도 이게 세금이다 보니까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숫자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럼 뭐까지 하고요?